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첫 강의입니다. 자, 제1편 위험물 화재 예방 및 소화방법이고요. 제1장으로는 연소 이론인데, 자, 지금 배울 과목은 연소와 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불이 붙는지에 대한 연소 이론부터 알아보죠. 자, 연소의 3요소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내용들이라서 조금은 생소하지 않을 텐데요. 첫 번째, 가연물. 가연물이라는 건 산화되기 쉬운 물질 그랬죠. 산화란 뜻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산화에 대한 정의는 산소를 얻고 수소를 잃는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굳이 수소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산소를 얻겠다.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잘 탈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연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가연물 될 수 있는 조건을 보죠. 먼저 가연물 되기 위해서는 산화할 때, 불 붙을 때 발열 양이 크다. 그만큼 열을 많이 발생해야지만 가연물 되기 쉽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중요하죠.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자, 전도라는 말은 내 가진 것을 상대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연물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질이고, 여기는 상대 물질을 봤을 때 현재 이 물질은 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을 상대에게 다 줘버리면 열 전도율은 크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물질은 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잘 타기 위해서는, 가연물 되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은 작아야지만 열을 꽉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잘 탄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이것도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적진 않겠습니다.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급하는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은 에너지를 1만 공급해도 활성화되어 버리고, B라는 물질은 에너지를 100이나 공급해야지만 활성화된다면 누가 더 위험할까요? A가 훨씬 더 불이 잘 붙는 물질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숫자 1의 에너지를 A의 활성화 에너지, 숫자 100을 B의 활성화 에너지.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가연물 되기 쉬운 물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산소와 친화력이 좋고, 이 말은 타고자 할 때 산소를 잘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 잘 붙을 것이고, 표면적이 넓다. 무슨 말일까요?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하는 면이 크면 클수록 잘 타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라서 이 네 가지는 가연물 되기 위한 조건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실제로는 필기에서 자주 나오고요. 시험 얘기하자면 실기에서는 크게 비중이 없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이해를 꼭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반대로 가연물 될 수 없는 조건이죠. 자, 이건 원소 주기율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세로줄. 자, 걔들을 영족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는 불활성 기체족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로는 헬륨도 있고 네온도 있고 아르곤, 그 다음에 크세논 등의 아예 활동하지 않는 성질의 기체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불활성, 활성이 없는 기체, 그러니까 탈 수도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 분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산화 반응이, 산화 뭐였습니까? 산소를 얻어서
탔단 얘기죠. 산화 반응이 완결된, 더 이상 하나 한 번 탄 물질은 더 이상 안 탑니다. 그래서 완결된, 안정된 산화물. 산화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산화물이 나왔네요. 이 말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와 결합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든다면 H2O 있습니까? 물이죠. 화학명으로 읽어본다면 뒤에서부터 산소를 떼버립니다. 그리고 자체가 화학감이다 보니까 중간에다가 화를 집어넣어서 산화시킵니다. 앞에 있는 건 수소죠. 자, 우리 H2O가 물인데 물은 산화수소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물이 타는가요? 안 타는가요? 물은 안 타죠. 근데 수소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산화물입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소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플러스 1가 원소이기 때문에 산소를 만날 때 숫자 1을 줘서 숫자 1은 화학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생략합니다. 대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소라서 수소한테 숫자 2를 주겠죠. 자, 이렇게 완전 반응이 끝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타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불 났을 때 불 끄기도 하죠. 또 하나 더. 탄소랑 산소의 반응입니다. 자, 탄소는 주기율표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4가 원소죠. 기초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숫자 4를 주게 되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소입니다. 숫자 2를 탄소에게 주겠죠. 자, 이렇게 약분될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라면 약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CO2입니다. 이름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데, CO2는 더 이상 가연물 될 수 없는 조건인 안정된 산화물이 맞지만, 정상적으로 CO2가 돼야지만 안정한데, 만약에 산소 한 개가 사라졌습니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CO가 되겠죠. 이름은 일산화탄소, 우리가 알고 있는 연탄가스입니다. 독성도 있고 잘 타기도 하는. 그래서 산소의 개수가 이 원소들의 몇 개가 붙는지에 따라서 안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산소와 산화 반응을 끝내고 난 뒤에도 안정된 화합물이라면 더 이상 타지 않기 때문에 가연물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질소의 화학식은 N이죠. 자, N인데 N은 원소일 뿐이고 산소 마찬가지지만 기체란 표현은 반드시 N2 이렇게 써야지만 질소의 기체입니다. 질소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혹시 경험을 어디서 해보셨는지. 예. 우리는 보통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삽니다. 그러면 과자를 끼워주는 형태로 질소를 넣게 되는데, 자, 이게 질소죠. 더 이상 안 탑니다, 얘는. 근데 질소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을까? 제6류위험물에 있는 질산이라는 물질은, 6류위험물인 질산은 분해를 하게 되면 적갈색 기체인 이산화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질소는 자체적으로는 불연성 가스이기도 한데 산소랑 결합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질소에 등급이 있으면 얘는 왜 가염을 낼 수 없는가? 더 이상은 딴 말은 필요 없고요. 흡열 반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열을 흡수한단 말입니다. 우리 연소라는 것은 반드시 열을 발생하는 경우에만 발열 반응만을 의미하지만, 열을 흡수해버리면 그건 타지 않는 개념이 돼서 그게 누구라고요? 질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질소는 산소와 반응하지만 더 이상 산화하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왜요? 흡열 반응 때문에. 이것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연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고요. 두 번째로는 산소
공급원인데 다른 말로는 조연성 물질. 조연성이란 말은 연소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종류로는 공기도 있고 또 산화제,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먼저 공기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된 성분은 질소입니다. 78%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산소인데 얘는 21% 들어있습니다. 근데 21%는 부피에 대한 백분율이고 만약에 그 산소를 중량 무게로 달아본다면 23%쯤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는 안 나옵니다. 일단 기체는 거의다가 부피이기 때문에 21%만 암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종류로 산화제. 우리 앞에서 연소 또는 산화 같은 말인데 산화제, 다른 물질을 만나면 걔를 태워버리겠다. 위험으로 본다면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죠. 둘 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고체와 액체의 물질이라서 어떤 다른 가연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산소를 가져야 되겠죠. 그걸 산화제라고 하고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다른 가연물을 태울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는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인데 5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가연물과 함께 산소 공급원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면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 얘들은 혼자서는 탈 수가 없죠. 왜? 산소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5류 위험물은 산소도 가지고 있지만 가연물도 있어서 혼자서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성질이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내에서 오류 위험물 같은 이런 성질은 어디에 쓰일까요? 점화음만 있으면은 뻥 터지는 거죠. 바로 폭탄입니다. 오류 위험물 내 TNT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증할 수 있는 오류의 성질이 되겠죠. 자, 오류는 산소 공급원으로도 사용한다는 부분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점화원인데 자 이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기불꽃, 그 다음에 정전기불꽃. 얘가 자주 나옵니다. 자 정전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전기. 전기는 흘러야 되는데 막혀버렸단 말입니다. 얘가 왜 나오냐면 자 전기를 통과시키는 물질들은 금속성의 물질이나 혹은 물에 열화된 물질 이런 것들은 전기를 통하지만 사류 위험물처럼 그냥 기름이다. 금속성이 아니라면 다 정전기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전기가 뭐라고요? 점화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석유학 단지에서 위험물 취급 설비에는 거의 다 뭐가 있다? 접지 설비라는 걸 설치를 해서 정전기를 빼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마찰, 충격. 산화열, 산소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열, 이런 뜻인데 주로 자연 발화할 때 많이 쓰인다는 이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낙뢰는 번개죠. 그래서 위험물 취급 설비에도 법에 나오겠지만 필요의 설비라는 거, 번개를 땅으로 빼주는 설비를 하도록 하는 조건들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인화점, 연소점, 착화점, 연소범위 등에 대해서 단어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인화점이라는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교재에서 포함된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설명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교재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빼고 보십시오.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화점.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증기가 또는 가연성 가스가
연소 범위 하 안에 달하는 최저 온도.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되는데.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은 공기 또는 산소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은 가연성 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복된 그 부분, 요만큼이 바로 공기도 존재하고 있고 가스도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범위에 대해서만 불이 붙지, 범위를 벗어나면은 불은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소 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점이 바로 불 붙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개념 자체는 이만한 공기라는 공간 중에 이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만약 이 지점에서 1%였다. 이 말은 이 가연성 가스의 농도는 1%만 공기에 퍼져 있어도 불 붙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점이 바로 뭡니까? 불 붙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자, 가연물 가열할 때 가연성 가스가 연소 범위 여기서부터 이까지 중에서 여기를 하한이라 하고 여기를 상한이라고 하는데 이 하한에 달했을 때가 바로 불 붙는 시점이니까 그 불 붙는 시점에 대한 가열할 때의 그 온도 있죠. 최저 온도를 읽어주면 바로 그게 바로 인화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 대신 조건은 가연물을 가열할 때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점화온에 의해서 불이 붙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3번에 보시면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 있는데, 자, 얘는 가연물을 가열을 하되 점화온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그 직접적 원인이 점화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화온 없이도 가열된 열만을 가지고 스스로 열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스로 연소가 열을 모았다가 어느 순간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인화점과의 차이점은 점화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겠고요. 우리 왜 자연 인화라는 말은 없었죠. 하지만 자연 발화는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자연 스스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화점이 낮아진다. 물론 인화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낮다란 말 볼까요? 아까 잠깐 예를 들어봤지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은 온도 1도씨에서 착화할 수 있고 B라는 물질은 온도 100도씨에서 착화된다면 누가 더 불이 잘 붙고 더 위험한 겁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얘는 온도 1도만 돼도 불이 붙고 얘는 100도나 올려야 불이 붙으니까 당연히 A가 더 위험하죠. 따라서 착화점이 낮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더 불이 잘 붙는 상황을 만든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어떨 때 착화점 낮을까? 어떨 때 위험할까? 압력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위험하겠죠. 다음에 발열량 클 때 위험하고 화학적 활성도 클 때 위험하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활성화 에너지였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낮을수록 더 위험했고 그건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였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그냥 활발한 상태, 활성도가 크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불 잘 붙겠죠. 산소와 친화력 좋아야지만 불 잘 붙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던 연소 범위인데, 자, 이건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기체와 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 그랬습니다. 자, A라는 물질이 연소 범위가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50%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은 4에서 57%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연소 범위의 차이가 얼마랍니까? 50에서 1을 빼면 49가 나죠. B는 57에 4를 빼면은 53이 납니다. 누가 늘습니까? 당연히 B가 늘죠. 그러면 불탈 수 있는 범위가 넓을수록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B가 훨씬 위험해요. 그런데 범위가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이 공기 중에 A는 가스의 농도가 1%만 있어도 뭐한다? 불 붙을 수 있고 B는 4% 있어야 불이 붙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위험도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공식은 자 이건 실제 실기시험 문제 기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외워둡니다. 자, 위험도는 연소 하한분해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이라는 겁니다. 자, A 한번 구해볼까요? 자, A는 위험도가 연소 하한이 1입니다. 자, 1분의 상한은 50이죠. 50 마이너스 1은 49가 바로 위험도가 되고 B는 4분의 57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53을 또 4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따라서 범위가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연소 하한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부분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위험도 공식 외워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예를 든 물질들이고 실제로 기출 문제였습니다. 사료 위험을 해보면은 제1세균류의 휘발유 또는 가솔린입니다. 자, 걔는 연소 범위가 1.4에서 7.6%입니다. 휘발유의 위험도를 구하시오가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연소 화한은 1.4가 되고 상한은 7.6이 되니까 여기서 또 하한을 1.4를 빼주면 값이고요. 4.4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혹시 위험도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상한은 어쨌든 연소 범위는 퍼센트라는 거죠. 여기도 퍼센트, 퍼센트입니다. 이것도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니까 결국은 분모도 단위는 퍼센트고 분자 단위도 퍼센트니까 단위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위험도는 수치만 가지고 얘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더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위험물의 연소 형태입니다. 자, 탈 수 있는 형태인데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있겠죠. 기체는 확산연소와 혼합연소라는 형태를 가진다는 것과 액체의 경우에도 증발과 분해, 액적연소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액체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액체의 경우는 제4류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죠. 나머지 6류 위험물 액체는 타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류 위험물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4류 위험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품명이 특수 인화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다음으로
제2석유류. 자, 이까지가 증발연소하는 물질들이고, 다음 액체지만 분해를 해서 연소하는 물질들은 제3석유류, 제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류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배울 때도 제3석유류가 인화점 70도씨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하다 그러면 이까지를 많이 끊어주고요. 좀 덜 위험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번 끊어주자는 얘기죠. 어디서? 액체의 연소 형태를 증발연소와 분해연소로 구분할 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입니다. 자, 고체는 총 네 가지인데 이건 실제 실기에서도 나왔던 기출 문제 범위죠. 네 가지 분해연소가 있고 표면연소가 있고 증발연소가 있고 자기연소가 있다. 자, 하나의 형태로서는 고체의 연소 형태 네 가지를 쓰시오. 네 개가 답이랍니다. 그게 시험 문제였던 얘기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들은 보기에 물질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대입시켜라.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해, 표면, 증발, 자기라는 것을 암기를 하되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예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먼저 분해 연소에서는 종이, 다음에 목재, 석탄, 플라스틱 이 정도입니다. 이 외에는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보기에도. 표면 연소는 목탄. 목탄은 수치입니다. 목탄. 그 다음에 코크스 탄소 덩어리죠. 그리고 금속분. 이 세 가지가 표면 연소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증발 연소의 경우에 고체이지만 증발 연소는 유황 또는 그냥 황이라 부르죠. 황, 이류 위험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프탈렌. 다음에 양초. 양초는 파라핀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자기연소는 위험물 중에서 제5류 위험물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명을 나타내지만 5류 위험물이라고 안 나오고요. 시험에서는 실제 5류 위험물에 속해 있는 물질명들, 뭐 피크린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오류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다 하시면은 그런 거야.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자, 요만큼 고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 발화 중에서 자연 발화. 물질이 서서히 산화되어서 축적된 산화열이 발열, 발화한다. 앞에서 점화원 종류 중에 산화열 나왔었죠. 그건 바로 자연발화에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분산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외웁니다. 분산 흡중미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좀 정치적 이야기지만 자, 분산된 미국과 중국을 흡수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분은 분해열에 의한 발열입니다. 산은 산화열에 의한 발열. 흡은 흡착열. 그 다음에 중은 중합열, 미는 미생물에 의한 발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자연발화의 형태가 됩니다. 분산, 흡,
중, 미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자, 이건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가 조금 옛날의 문제인데 어쨌든 기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나타낸 거고요. 최근에는 좀 뜸하지만 일단 다섯 글자만 외워두시면 되니까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연발화의 조건. 자, 이건 앞에서 봤던 불 잘 붙는 조건과 거의 같죠. 먼저 발열량이 커야 하고 열 전도율이 적어야 하고 온도는 높아야 하고 표면적 넓어야 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방지법. 자, 이것도 필기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것을 피할 것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부분이고 자연 발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온도는 당연히 낮춰야지만 막을 수 있겠죠. 퇴적이나 수납할 때 열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통풍 잘 식히면 방지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산불의 경우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건조할수록 불은 더 빨리 퍼지고 잘 붙지 않느냐. 그건 이미 발생한 불이 확산될 때의 경우이고 여기는 자연발화입니다. 아예 없던 불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예로 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화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은 수분을 항상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분에 의한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서 습도가 높으면 자연발화는 잘 일어나니까 높은 것을 뭐 하자? 피하자. 이렇게 상식을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총 6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셨던 어떤 생각이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데 열심히 열심히 공부 수발 들었더니 결과는 침 뱉는 거 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전도율, 열의 축적 그리고 공기의 유동, 그 다음에 발열량, 수분, 퇴적 방법 등이 있었겠다는 얘기죠. 열열 공수 발퇴 외우시면 뒤에는 그냥 붙여집니다. 이것도 옛날 문제이긴 한데 혹시나 나오면 적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부모님들 다들 생각하시니까. 다음에 혼합발화. 자, 우리 교재에는 원래 혼합발화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운반 기준 중 혼재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장을 해서 가만히 놔둘 때는 의미가 없고요.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자 할 때 겹칠 수도 있고 옆에 둘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준으로 운반을 할 때 혼재 같이 이렇게 혼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용기가 따로 있지만 그 용기를 함께 쌓을 수 있다라는 개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별 다섯 개입니다. 기출에 의한 예를 설명드리면 딴 거 없고요. 이 표가 이 형태 그대로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 기준에 따라 혼재할 수 있는 유별 길이는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X 넣으시오가 시험 문제였다는 얘기죠.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읽을 줄도 알아야 하고요. 암기법 423 숫자로 쓰면은 423 524 524 6161 이 말이죠. 자, 기준은 제일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대각선이 있습니까? 대각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유별 길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에는 대각선, 이류에 대각선 쭉 왔다는 거죠. 두 번 처리합니다. 먼저 대각선 위쪽으로 한번 처리하고 아래쪽 한번 처리합니다. 4, 2, 3. 사류 위험물 찾아서 2류와 3류에 동그라미 그려라. 5류 위험물 찾아서 2류와 4류에 동그라미 그려라. 6류 위험물 1류에 동그라미 쳐라. 이거 한번 됐고요. 이제 가로로 사류 위험물 2, 3. 5류 위험물은 2, 4. 6류 위험물은 1입니다. 자, 이 표를 이렇게 그려서 읽어줄 때는 세로로 읽어도 좋고요. 가로도 좋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류 위험물이라면 운반을 하고자 할 때 6류 위험물하고만 함께 혼자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죠. 2류 위험물은 1, 3, 6 안 되고 3류 위험물은 1, 2, 5, 6 안 됩니다. 4류 위험물은 1, 6, 5류 위험물은 1, 3, 6, 6류 위험물도 2, 3, 4, 5 안 되죠. 자, 이렇게 읽어봤지만 옆으로 1류 위험물은 6류만 가능하다. 2류 마찬가지. 이렇게 읽든 이렇게 읽든 같다라는 거죠. 단, 이 자체도 시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혼재 기준을 정하는 거지. 만약에 1류와 2류 위험물을 함께 혼재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합한 양이 전체가 지정 수량이라는 것에 10분의 1 이하라면 양이 너무 적어서 굳이 사고 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일 때 적용하는가?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라는 부분도 함께 알아두자. 자, 여기까지가 제 1장 연소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 2장입니다. 소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